7196대 139. 무슨 숫자일까요? 가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5,189여 개의 피해 학생 전담 기구는 2020년도 조사로 139개소예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일상을 되찾고 있을까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해맑음센터. 피해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기숙형 종합지원센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등교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제 보이는 경우에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학업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해맑음센터는 학업뿐 아니라 예술치료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해 학생이 가진 상처를 치유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가해 학생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피해 학생 전담 시설의 장점입니다. 이런 데 다 이용을 할 수 있죠. 가해 학생들은. 근데 피해 학생들은 강한 친구들이 있거나 가해 학생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해맑음센터가 아직까진 전국에서 유일한 피해자 전담 기숙형 시설이란 점입니다. 기숙형 시설을 제외하더라도 피해 학생을 전담하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피해자 초점이 아니지 않나. 가피해 학생들을 같이 사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피해 학생들은 같은 또래 교복 입은 친구들만 봐도 불안해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있고 한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은 7,196개, 이에 반해 피해자 전담지원기관은 139개입니다.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과 피해 학생을 위한 시설은 5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예산도 부족합니다. 해맑음센터의 경우도 운영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채 매년 특별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단 하나 있는 이 해맑음센터조차도 사실 운영되는 운영비가 특별 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해맑음센터가 운영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 그때그때 이제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 교부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좀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교화할 것이냐는 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우리 사회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피해 학생 중심이 아니라 가해 학생 중심이 되는 그런 제도? 사실 이게 뭐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하고 하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 사회 자체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가해 학생 기간이 이만큼 많고 피해 학생